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내가 산을 들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지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묵도하리니 악인의 보홍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시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손에서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을 알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이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버리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려도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사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여, 경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공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펴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영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난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손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에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영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과 그 영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보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공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에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 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은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 되시어사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호와의 빛을 통하여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송함이 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노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지어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영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 담대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어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심은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의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요,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휼히 여기어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휼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지어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들아,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쇄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지어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여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침에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지어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 영혼 육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소음소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여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여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여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여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에라도 궁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궁휼이 더 풍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지어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로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 길로 쫓겨날지어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에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될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여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여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깨끗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 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내가 산을 들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지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묵도하리니 악인의 보홍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시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손에서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을 알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이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버리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려도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사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여, 경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공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펴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으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영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난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손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에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위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위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영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과 그 영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보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공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에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 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은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 되시어사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호와의 빛을 통하여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송함이 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노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지어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하는 어둠의 영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어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 담대함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어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심을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의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요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기어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일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지어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들아,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쇄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지어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여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에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지어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 영혼 육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소음소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여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여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여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여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에라도 궁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긍휼이 더 풍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지어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로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 길로 쫓겨날지어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에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될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여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여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깨끗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 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